이서웅 차장이 선택한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올해 1분기 중소기업의 화장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에 이어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화장품 수출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일본과 미국 등의 시장 역시나 다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월 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유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름철을 맞이해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화장품 관련 기업들 앞으로 더 날아오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서웅 차장과 함께 확인해 볼 이슈는 화장품 관련된 이슈입니다. 화장품 뭐 요즘 너무 좋죠. 주가도 잘 가고 실적도 잘 나오고 수출도 잘 된다. 해외에서 우리 화장품 너무 좋아한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화장품 이야기하기 전에 이송 차장님 지난주에 의류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의류주가 지난주에 말씀하고 진짜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저 너무 놀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화장품주도 더 가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화장품 주들은 아마 그 이제 5월달 내내 5월달도 그렇고 4월 중순부터도 너무 많이 이제 들으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네. 그만큼 이제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요. 라는 좀 의견이 좀 많이 있거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차익 실현해야 되나 아니면 좀 더 올라갈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어떤 밸류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 정말 차트상 그리고 그 차트상으로 어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진입하기가 힘든 구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 이 화장품 물론 종목별로 틀리지만은 이 수출의 뭐 지표나 여러 가지 이 글로벌적인 수요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 밸류 측면에서도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화장품 주들이 이렇게 정말 이제 오르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한 거의 뭐 10년 가까이, 그러니까 10년 만에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걸로 그러니까요.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예전에 창화정 이런 때 보고 그쵸? 그 뒤로는 네. 네, 이렇게 올라가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2014년, 16년에 이때 중국 쪽에서의 그 우리나라의 그런 케이팝이나 이런 문화가 있었을 때 이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있었을 때 그때 반짝했었던 부분이 네네. 있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 중국과 밀접했었던 그런 그 화장품 섹터가 정말 타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지금 현재는 중국보다는 미국 쪽에서의 모멘텀이 커지면서 그대로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원래 우리나라 화장품 수요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마스크 팩이나 네네. 여러 고가 제품 쪽으로만 좀 국한이 좀 되어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색조나 기초 여러 중저가 브랜드에 대한 수요 부분이 정말 크게 좀 늘어나면서 이제부터 그 늘어나는 그 시기 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주들에 대한 이 실적에 대한 뷰가 좀 많이 높아졌던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작년에 이 화장품의 미국 쪽에서의 화장품 수출액이 재작년 대비해서 35%까지 늘어나면서 네. 이 부분이 좀 방증이 되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런 추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도 2~3년 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 뭐 유통적인 부분과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국 쪽에서의 진출하는 부분이 활발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중저가 브랜드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측면에서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크게 좀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더 끌고 가도 괜찮다라는 의견으로 자연스럽게 귀결이 되는 상황인데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소형 화장품 주들이 잘 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약간 최근에 조금 이상 기류가 나타나는 것이 최근에 뭐 해운주들 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해운 운임이고 상승하다 보니까 어쨌든 중소 브랜드들도 해외 수출 많이 해야 이게 수출 실적으로 나오고 주가로 반영이 되는데 이러면은 가성비 좀 손상되는 거 아니냐. 운임비가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마진이 떨어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걱정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운임비보다는 어떻게 보면 원재료에 대한 그 가격 변동성이 더 이 네. 원가적인 측면에서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크다라고 네. 지금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뭐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실리콘투 같은 경우도 네. 이 많이 이제 아시잖아요. 많이 화장품 안에서도 가장 좀 주가가 좋은 상황이지만 실리콘투 같은 경우가 화장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아니라 우리나라 화장품을 사서 해외 쪽으로 유통하는 회사거든요. 네네. 근데 오히려 말씀하셨듯이 이제 운임 지수에 대한 상승 부분이 일반적인 제조하는 업체들 대비해서 이런 실리콘투 같은 유통 업체들한테 오히려 더 타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네. 주가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이 잘 가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 운임 지수보다도 원재료 가격의 하향 안정화 이 부분을 비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걸로 좀 상세할 수 있다. 원재료를 상세할 수 있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하시네요. 자, 좋습니다. 그럼 최근에 화장품주들의 흐름 너무 좋은데 돌아가면서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주가의 흐름 곤별 앵커 체크를 해보시죠. 네, 지난 5월 화장품 관련 기업들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수출 데이터가 너무나도 잘 찍히고 실적이 탄탄하다 보니까 이를 배경으로 해서 꾸준한 상승 동력을 얻었던 게 특징적인데요. 화장품 대장주라 불릴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호실적과 함께 주가가 날아올랐었는데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더니 전거래일에는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3.6%가량 하락했는데요. 그래도 6호에 대한 기대감은 좀 지속되고 있고 북미향 매출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상승했던 기업은요. 선진 뷰티사이언스였습니다. 3% 가까운 오름세로 전일 마감하기도 했는데 자외선 차단제 관련 기업이죠. 5월 한 달간 봤을 때 무려 111%의 주가 상승이 나왔고요. 6월 첫 거래일 역시나 그 시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FDA 승인을 받은 자외선 차단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전체 매출의 43%가량이 원료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성수기를 맞이하면서 꾸준히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선케어 관련 기업으로 함께 언급되는 기업이 바로 잉그로드랩입니다. 전거래일 7% 이상 상승했고 5월만 보게 돼도 70% 이상을 상승하면서 꾸준하게 시세를 내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이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상한가에 안착하는 등 우리에게 놀라움을 줬던 기업이죠. 6월 첫 거래일 역시나 3%에 가까운 오름세가 나오면서 화장품 관련 기업들 여전히 좋다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화장품 관련 기업들 악재도 남아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해상 운임 비용의 상승도 좀 부담스럽고요. 오는 7월에 미국에서 안전성과 품질 보장과 관련된 화장품 규제법이 발효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화장품에 대한 인증을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런 화장품 관련 기업들 가운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선택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주가의 흐름을 체크해봤습니다. 뭐 워낙 좋은 분위기니까 여기서 종목을 잘 골라봐야 되겠습니다. 잘 가고 있지만 여전히 올라탈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선진 뷰티 사이언스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겠는데 우선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이제 화장품 이제 원재료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주들 잘 간다고 하더라도 뭐 중소형주 또 OEM, ODM 또 대형주 뭐 이런 또 그 기준이 또 틀려지게 되잖아요. 네. 하지만 역시 원재료 같은 경우는 가장 하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장품 시장의 전체적인 이 시장 성장성과 함께 이 화장품 원재료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대로 가장 좀 정별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친환경 화장품 원료 쪽에 대한 부분의 생산이 사업 부분이 절대적이고 그리고 이 중요한 부분이 이 해외 쪽에서의 수출 비중이 거의 8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한테도 어떤 고객사도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수출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그런 그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일반적인 이 화장품 제조 어떤 브랜드 기업들 대비해서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이 원재료에 대한 생산뿐만 아니라 OEM, ODM 쪽에서의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활발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신규 고객사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의 기업들 위주로 해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를 이 화장품 업체들 중에서도 한번 좀 네. 관심을 새롭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선진 뷰티 사이언스 주가 너무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아까 고은별 앵커가 이야기해 주셨지만 미국에서 7월에 뭐 규제와 관련해서 뭐 FDA의 제조 시설을 꼭 등록해야 되고 뭐 성분을 정보도 제출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요 FDA 이미 승인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네. 그러기 때문에 뭐 이런 이슈가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의 주가에 뭐 제동을 걸거나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오히려 시설 확충을 더 잘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OEM, ODM 사업 쪽에서의 더 박차를 가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더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어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 맞고 한 종목 두 번째는 간단하게 볼까요? 이제 VT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VT도 잘 가요, 요즘. 네. 네. 근데 VT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뭐 라미네이트 쪽에서의 이런 사업을 했던 그 상황이지만 역시 VT 같은 경우에 이제 이 KBT 사업에 지금 진출을 하면서 리들샷 여성분들 잘 아실 거 네. 생각이 되고 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네. 네. 이쪽에서의 해외 쪽에서의 그 오프라인 매장 쪽에서 입점이 눈에 띄게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뭐 1분기 영업이익도 이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그 부분이 주가에 좀 정직하게 반응하는 점이 저는 제일 긍정적인 그러게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뭐 BT도 그렇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도 그렇고 화장품 섹터 안에서도 그나마 좀 어떤 새롭게 좀 접근할 만한 그런 종목들로 봤을 때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종목도 잘 가고 있는 종목을 보유자 영역에서는 계속 보유하는 전략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신규 접근 종목으로 VT와 선진 뷰티 사이언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는 두 종목 선진 뷰티 사이언스 VT를 주셨고요. 자, 뭐 공교롭게도 염정 차장님 지난주에도 저희가 화장품 하나 봤었잖아요. 네. 클리오 그때는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거 볼까요? 화장품 네. 쪽에서. 오늘 이제 화장품 쪽은 이제 많이들 설명이 되셔가지고 네네. 저는 그래도 연계가 가능한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한 종목을 골랐습니다. 네. 어떤 거 볼까요? 오늘 클래시스를 좀 클래시스? 보겠는데요. 네. 뭐 클래시스면은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의 가장 좀 대표적인 선두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실적 면에서 봤을 때라든지 앞으로의 성장성 면에서 봤을 때 그 어떤 화장품 종목과도 네. 견줄만한 그렇죠. 저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3년 내에 매출액이 2배 정도 성장했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2배 정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실적도 정말 잘 나왔어요. 그렇죠. 영업이익률이 50%를 넘는 이야. 상황이었고요. 2분기도 이에 대한 호실적은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으면서 전년 대비 약 한 30% 정도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잘 아시겠지만 클래시스의 해외 비중이 높은 기업이죠. 그렇죠. 2022년 기준으로 해외 비중이 61%대였는데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66%까지 또 증가했습니다. 그러네. 계속해서 해외에 대한 비중을 넓혀나가고 있고 기존에는 브라질 중심의 시장에서 지금 미국이라든지 동남아, 태국 쪽에 대한 시장으로 좀 확장하기 위해서 상당히 회사가 열심히 그러네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 최근에 해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IR이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미국 진출을 위해서는 파트너다 순정을 하는 후보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쪽에 대한 시장이 좀 움직여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해외 비중에 대한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률이 50%대가 나올 수 있는 네. 업종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미용 의료기기는 조금 심플하죠. 매출 비중이요. 의료기기, 디바이스를 팔고 거기서 소모품을 파는 구조인데 기존에는 의료기기를 팔기 위해서 소모품이 무료로 나갔었던 적이 있어요. 초창기에는. 근데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 소모품을 다 유료로 전환을 하면서 그쵸. 지금은 소모품에 대한 비중이 절반을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고마진, 그러니까 소모품 쪽에 대한 마진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진율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어떤 순환, 선순환이 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성장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개척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비중이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미용 의료기기 네. 쪽에 대한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래시스까지 요즘 뭐 화장품이랑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을 같이 연계해서 보는 투자 시선, 포인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클래시스도 지금 해외에서 영업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 한 번 더 실적 업사이클 그리고 주가도 한번 업사이드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